초등학생이 되었으니까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그림도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을 찾고 싶어요. 시험도 보고 동아리 활동도 한다는데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요. 올해는 태권도를 열심히 해서 태권도 도대표가 되는 게 목표예요. 어떤 걸 배울지 기대돼요. 체육도 잘하고 싶어요. 선생님도 여러분과 같이 새로움은 늘 설레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설레임을 열정으로 바꿔 살아가기로 해요. 올해도 파이팅! 이 캠페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과 함께합니다. 클래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작곡가 안성입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 권력, 재능, 명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사람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삼국지에서 유비가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가 함께했던 관우, 장비, 제갈공명 등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겠죠. 세상의 인류 기업들도 지금까지 좋은 인재를 발굴해서 발전시켜 그 기업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내 곁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이번 주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KBS 클래식 FM 3월 15일 금요일 커피앤클래식과 함께 하실 첫 곡입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를 로마 오페라 극장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가운데 허밍 코러스를 로마 오페라 극장 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E플랫 장쪽 회 44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베리 터겔의 호른 네빌 마리너 경이 지휘하는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노래
김효근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소프라노 김순영, 테너 김승직의 2019년 엘리몰 실황으로 앞서 감상하신 곡 모차르트의 호른 콘체르토 3번 E플랫장조 쾌 447 가운데 1악장 알레그로를 베리 터겔의 호른 네빌 마리너 경이 지휘한 아카데미 오브 세인트 마틴 인 더 필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은 89.1MHz, 강원 영서 지역과 수도권 지역은 91.1MHz를 통해 함께하고 계십니다. 주간 리뷰. 새싹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조금씩 피어나는 작은 소리들이 봄의 시작을 알리듯 강릉에서는 아름다운 음악으로 봄의 시작을 알리려는 듯합니다. 어제 3월 14일 목요일에 이어 3월 15일 금요일 오늘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37회 정기연주회가 진행됩니다. 강릉아트센터 대공연장 리모델링 관계로 이번 정기연주회는 강릉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고전주의 시대 교향곡과 스트링 오케스트라 곡으로 진행됩니다. 정민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연주되는 강릉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스트라빈스키의 현을 위한 협주곡 바젤,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네드를 연주합니다. 프로그램 가운데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KL 201 가운데 3악장 메뉴에트를 레너드 번스타인이 주의하는 비너 피라모니커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29번 A장조 KL 201 가운데 3악장 메뉴에트를 레너드 번스타인이 지휘한 비너 필하모니코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현악기들의 섬세한 연주와 유기적인 상호작용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스트링 오케스트라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주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견고한 주제를 드러내면서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드보르작만의 특별한 감각이 유감없이 발휘된 걸작입니다. 드보르작이 2주도 안 돼서 완성한 현을 위한 세레나데는 소박한 아름다움을 현악기만을 위해 형상화한 모음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드보르작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2장조 작품 번호 51 1악장 모데라토와 2악장 템포 디발제를 헤르베르트 폰 카라엔이 지휘하는 베를리너 필하모니코의 연주로 감상하면서 오늘의 주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가곡 청산의 살리라는 청산을 통하여 세상의 번뇌와 시름에 대한 고통을 승화시킨 상징적인 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현철의 청산의 살리라를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이현철의 청산의 살리라를 국립합창단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 쇼팽의 발라드 3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연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쇼팽의 발라드 3번 A플랫 장조 작품 번호 47을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즈의 연주로 감상하셨습니다. 듣고 계신 방송 KBS 클래식 FM 커피 앤 클래식입니다. 오늘 들으신 음악의 선곡표는 춘천 KBS 홈페이지 커피 앤 클래식 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청취자 참여 게시판에 함께하고 싶은 공연과 전시 소식을 올려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우리 지역에서 펼쳐지는 공연과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공연 소식입니다. 강릉시립교향악단 제137회 정기연주회가 3월 15일 금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체코 브루노 국립주니어발레단 내한공연이 3월 19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강릉아트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최상윤 상임주의자 취임기념 춘천시립합창단 제118회 정기연주회가 3월 21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8회 정기연주회가 3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전통 가무악 공연이 3월 23일 토요일, 24일 일요일 오후 5시 춘천예나아트홀에서 진행됩니다. 국립강원대학교 음악학과 교수 강우성 피아니스트 독주회가 3월 2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춘천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됩니다. 이어서 전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설악 소장전 산전수전 전시회가 3월 17일 일요일까지 국립 내설악 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춘천대구미술협회 초대 교류 전시회가 3월 20일 수요일까지 춘천미술관에서 진행됩니다. 강릉아트센터 특별기획 프로그램 주전자 차분하게 전시회가 3월 26일 화요일까지 강릉아트센터 전시실에서 진행됩니다. 춘천예술촌 입주작가 기획전시회가 3월 30일 토요일까지 춘천문화예술회관 전시장에서 진행됩니다. 주제는 내일을 보는 오늘입니다. 시선 속초를 바라보다를 주제로 한 김종숙 작가 초대전이 4월 7일까지 속초 엑스포장 피노디아 개장 기념으로 진행됩니다. 커피앤클래식 오늘의 마지막 곡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가운데 타이스 명상곡을 김봄 소리의 바이올린 NFM 프로츠하프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으로 오늘도 행복하세요. 지금까지 기술 강파도, 구성 이소라, 제작 윤석광, 진행의 국립강원대학교 안성희 교수였습니다.